아, 누구세요? 저 샤오루예요. 아, 자매님, 어서 들어와요. 자, 여기 앉아요. 목사님, 동방번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었는데 제가 쫓아냈어요. 자매님 집에까지요? 여보세요? 진전도사? 상의할 일이 있는데 좀 오게. 예, 그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여, 당신의 보혈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당신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 급히 모인 이유는 동방번개가 미혹하는 일 때문입니다. 어제 두 배신자가 와서 루자매까지 끌어가려고 했답니다. 네, 어제 쫓아내긴 했는데 나중에 또 올까봐 겁나요. 또 오면 쫓아내고 안 되면 때려요. 아, 그리고 이거 예배 때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고 심각성을 분명히 심어줘야 해요. 아무튼 강조해서 말하세요. 이런다고 뭐 자꾸 동방번개가 눈을 파내고 귀를 자르고 책에 독이 있다고 말해서 형제자매들이 귀가 아플 정도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믿지도 않아요. 그분들 친척 친구 중에도 동방번개 믿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동방번개 사람을 만난 분들이 그 사람들 책 보고 안 믿어도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럼 이 자료들이 진실한 걸까요? 진실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왕전도사,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그 사람들이 양 다 훔쳐가면 어떻게 주님께 보고 드리겠어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는 또 어떻게 운영하고? 동방번개를 막기 위해 타교의 목사들과도 상의해 봤는데요. 다들 이렇게 한다는데 그 뭐 틀릴 것도 없죠. 이건 주님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근데 증거가 없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죄를 지을까 봐 겁나요. 이건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양떼를 보호하는 거니 주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목사님 말씀 알겠어요. 증거보다는 양만 끌어가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동방번개는 국가에서 단속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죠. 지금 중요한 건 양떼를 잘 보호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형제 자매들한테 그대로 전하면 되잖아요. 우리한테도 나쁠 것도 없고. 네, 그리고 동방번개가 하나님이 새 사역을 하고 또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님 보혈은 영원히 효력이 있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믿지 마세요. 돌아가서 형제자매들 주위에서 관찰하고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하세요. 아시겠죠? 아, 목사님 가볼게요. 목사님 가보겠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아, 예. 샤오데, 이리 와봐. 할 얘기 있는데 여기 좀 앉아봐. 여기 오니 어때? 괜찮아? 누가 깔보진 않고? 네, 없어요. 어제 예배 들을 때 천 목사님이 주님의 양을 잘 보호하고 동방번개를 방지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전도사들이니까 신중해야 돼요. 천 목사님이 절대 사정 봐줘선 안 된다고 특히 강조하셨어요. 이래도 돼요? 목사님이 잘못 말씀하시겠어요? 몇십 년을 믿으신 분이니까 반드시 들어야 돼요. 동방번개에 관한 책자를 수백 권 인쇄했으니 빨리 각 교회에 전달하고 동방번개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엄격히 처리하세요. 배신자는 영원히 좋은 결과가 없어요. 교회 가서 잘 전달해야겠네요. 그래요. 조심해야죠. 네, 그래요. 형제 자매님,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6장 20절을 펼쳐봅시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시다시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꺼이 헌금합니다. 헌금한다고 부담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 반대로 주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십니다. 왜 주님께서 두랩돈을 들인 과부를 칭찬하셨겠습니까? 전부를 바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평안하세요. 예, 축복합니다. 샤오데, 자자, 좀 쉬어.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샤오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 그에게 짝을 만들어주셨거든. 하나님께서 사람 간의 사랑을 칭찬하셨단 말이야. 자, 봐봐.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신 건 서로 도우라고 그런 거야. 우리도 서로 도와줘야 되겠지? 계세요? 또 왔네. 동방번개 사람들 미혹하러 왔어요. 천 목사님이 오면 때리라고 했어요. 여보, 빨리 쫓아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빨리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계세요? 뻔뻔스러운 년들, 빨리 싹 꺼져! 아저씨, 저희는 다름이 아니라... 안 꺼져? 빨리 꺼지라니까! 당신들 참 이해가 안 돼. 머리가 돌았나? 살림이나 잘하지. 날마다 사기만 치고 경고하는데 다시 오면 신고할 줄로 알아. 자매님, 오셨네요. 왜 또 왔어요? 자매님, 시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자매님. 녹음 테이프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됐어요. 자매님,
자매님, 예수님이 정말 오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자매님, 오랫동안 예배드리러 안 왔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매님, 이렇게 자꾸 신경 써주시니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당연한데 뭐.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 안에서는 다 가족이잖아요. 요즘 동방번개가 살판 치니 형제 자매들이 미혹될까봐 천 목사님이 많이 걱정하세요. 시간 되면 예배드리러 나오세요, 네? 사실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한 건데 괴로워 죽겠어요. 제가 이곳에 시집오던 해 20살 좀 넘었어요. 그때 남편이 늘 타지에서 일하다 보니 자주 집에 못 오게 됐지요. 그때부터 천 목사가 저를 만만하게 보고는 계속해서 저를 능욕했어요. 주님께 감사해야지.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기생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 롯은 오벳을 낳고, 바세바는 다윗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잖아. 이 네 여잔 겉보기엔 부도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헌신한 거야. 너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헌신한 셈이야. 안 그래? 나중엔 그 사람 아이가 생겼어요. 전 목사는 이곳에서 명망도 높고 성경도 잘 가르쳐 다들 성인이라고 하니 우리 부부는 울분을 참는 수밖에요. 몇 년 후 남편은 참다 못해 화병으로 저 세상 갔어요. 지금 혼자 아이 키우면서 잡일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도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정말 천 목사를 마주할 용기가 안 나요. 다른 교회에 나가려고 했는데 다들 세례를 받은 데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면서 여기저기 다니면 기생, 음녀라고 그러길래. 잠깐만요. 휴대폰을 두고 나왔네. 먼저 가요. 올라가서 가져와야겠어요. 목사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샤오드 임신시킨 일을 그냥 놔두면 부모들이 와서 난리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또 일이 커져요. 주여, 저를 용서해 주소서. 목사님, 또 한 가지 상의할 게 있어요. 저한테 주시는 돈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데 저도 좀 힘들어요. 아니, 지난달에 새 차를 사고도 뭐가 모자라요? 좀 절약해 써야죠.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전인을 바치고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있어요. 교회의 크고 작은 일
다 제가 목사님 대신 처리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요 몇 달간 헌금이 적어지고 있어요. 얼마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장부가 안 맞아요. 자매님, 걱정 마세요. 아,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좋아요. 뭐가 그리 할 일 없이 바빠? 집은 이 꼬라지를 해놓고 두 달째 1만 위안 넘게 미쳤는데 신경도 안 써? 이 여편네 왜 말 못해? 뭘 말해? 당신은 날마다 술밖에 모르고 언제 나한테 신경이나 썼어? 이 영수증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놔두고 처리하지도 않고 내가 다 했잖아. 좋아. 그럼 하루 종일 이런 거나 처리하지. 주님,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저의 피난처이시고 구주이십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들고 막막합니다. 구해주십시오. 주님, 목사님이 란자매를 능욕하고 또 쉬자매하고 재물을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불의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고 제 길의 빛이니 제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의 반석이시니 저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시옵소서. 여보세요? 언니, 나야 슈원. 가서 며칠 있고 싶은데. 알았어, 그럼 내일 갈게. 언니. 아, 잠깐만. 아,
시원. 자, 어서 들어와. 또 싸웠어? 그럼 여기서 며칠 놀다가 가. 머리도 식힐 겸 자꾸 싸우는 것도 안 좋아. 언니, 계세요? 샤워용 왔어. 형제 자매들이랑 같이 자주 예배드리거든. 가서 문 열어주고. 잠깐만. 언니. 샤워잉. 자, 어서 와. 시원, 그래, 너 언제 들어와. 왔어? 이제 금방. 들어가서요. 샤워잉, 자매님 소개시켜야지. 제 고등학교 동창 시원이고 이분들은 가오 자매님, 샤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모이기 힘든데 두 자매님이랑 이렇게 다 설교자라 서로 많이 얘기 나누면 좋겠다. 자매님은 믿으신 지가 95년도부터요. 자매님은요? 부모님 따라 어려서부터요. 그럼 성경에 대해 잘 아시겠네요. 안 그래도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 같이.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교회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형제 자매들이 믿음과 사랑을 잃고 아픈 사람도 평안이 없고 부흥하던 교회가 왜 그런지 흩어진 모래 같아요. 어떻게 해야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교회마다 상황이 다 그래요. 교회가 황량하면 마땅히 그 원인을 찾아야죠. 그럼 이게 뭐 때문이에요? 자매님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 문제를 말하자면 율법 시대 말기에 성전이 황량해진 원인을 알면 지금 교회가 왜 이런지 알 수 있어요. 원래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 누구도 성전 안에서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뭇 백성의 왕도 예외가 아니었죠. 나중에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됐는데 하나님이 왜 상관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성전을 떠나 새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성육신 되셔서 인류를 구속하는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예수님이 새 사역을 하실 때 성령께서 더는 율법 사역을 수호하시지 않고 예수의 사역을 수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 시대로 진입한 사람은 행할 길과 생명 공급이 있었지만 따르지 않은 사람은 죄 속에 빠져 점점 타락했어요.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으니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된 거죠. 이건 성경 예언이 응한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성령 역사를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만 지키고 성전에서 나오기 싫어한 사람들은 성령 역사를 잃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 싫어했는데 그건 그들이 여호와 예수가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새 사역을 전개하실 때마다 성령 역사를 못 따른 많은 사람들이 도태되죠. 죄송해요. 전화 좀 받고요. 네. 여보세요? 장자매님? 지금 사촌 언니네 집에 있어요. 여기로 오실래요? 아, 그럼 기다릴게요. 네. 이따 봐요. 계속하세요. 네. 네. 방금 자오자매님하고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니까 같이 들어봐요. 그럼 너무 좋죠. 우린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방법을 찾아봐도 성과가 없었어요. 오늘 오신 김에 조언 부탁드려요. 네, 오늘 같이 구하면서 교제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지금 교회가 황량해진 것은 율법시대 말기의 성전과 같아요. 그 원인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중국에 오셔서 인류를 철저히 구원하는 새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보니 동방번개 사람들이네? 당신들이 형제자매들을 미혹한 거네요? 자매님 진정하시고 마음 가라앉히고 우리 천천히 교제해요. 이제 됐어요. 권고하는데 빨리 주님께 회개하세요. 우린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으니 다른 구원 필요 없어요. 별로 할 얘기 없어요. 동방번개는 이단이에요. 주 안에 형제 자매들만 미혹하고 저희 미혹할 생각 말아요. 빨리 주님께 회개하세요. 시원아, 잠깐 진정해봐. 다 같이 교제해보면 되잖아. 뭘 교제해? 샤오잉, 정말 뜻밖이다. 너도 동방번개에 미혹되다니. 너 모르니? 동방번개 이단이야. 전문적으로 사람들 미혹하러 다녀. 만나기만 하면 미혹된다고.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니? 왜 이리 바보 같아? 시원아. 언니. 왜 다 이리 바보 같은 거야? 그렇게 오래 믿어놓고 다 헛믿은 거야? 이 어떻게 이단을 집에 데려와? 절대 믿으면 안 돼.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언니 절대 주님 배반하면 안 돼. 빨리 보내요. 여기 있으면 안 돼. 시원아, 우리 자주 주님께 빨리 오셔서 우리를 맞이해달라고 구하고 그랬잖아. 그런데 주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찰하지도 않고 무작정 거절하고 정죄하면 주님의 구원을 잃을 거야. 언니 들으면 안 돼. 듣기만 하면 미혹돼. 목사님이 몇 번 말했어? 동방번개는 이단이고 조직폭력배라고. 들어가면 못 나와. 그래요. 들으면 안 돼요. 자매님,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지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없고 다 능력과 기쁨과 자유해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전능 주제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진리를 분별해야지 두려워하고 경계하면 안 되잖아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폭력배니까 교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온, 장자매님, 왕자매님, 동방번개가 바로 참 도니까 경솔히 결정 내리면 안 돼요. 무작정 종교 인사들 말만 듣고 정죄하면 쉽게 하나님을 거스를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죠. 다들 잘 고찰하면 참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성경도 찾아보고 하느님 말씀도 대조하면서 천천히 결정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주님, 오늘 이런 일이 닥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자, 앉아서 얘기해요. 네? 그래요. 다들 앉으세요. 차 드세요. 또 구원 사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알려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 얻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중복하시지 않을 거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또 구원 사역하신다고 말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자매님, 구원을 말하면 우린 확실히 예수님 구속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 구원은 뭘 가리키는지 아세요? 이 문제는 율법 시대부터 얘기해야 해요. 아시다시피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반포하셨죠. 누가 거스르면 제사드려 죄사함 받아야지 안 그럼 율법에 의해 죽음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고분고분 율법을 지키고 아무도 감히 어기지 못했어요. 근데 율법시대 말기에는 사람들이 점점 타락되고 죄를 더 많이 지으니까 죄사함 받을 속죄제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 율법에 의해 죽음에 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속죄죄로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주님을 믿으면 죄가 사함받고 율법에 정죄받지 않게 됐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구속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보다시피 구원 얻었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사함받고 더는 율법에 의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 희락과 풍성한 은혜도 누릴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은혜 시대에 구원 얻은 참뜻이에요. 성경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기 구원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받고 정죄받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폐괴성정이 있어 여전히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럼 이런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이미 사해 주셨으니 죄에 속하지 않아요. 주님의 가르침대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구속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래요. 자매님, 예수님의 구속으로 죄에 속하지는 않지만 영원한 구원을 얻은 걸 뜻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직도 낮에는 죄 짓고 밤에는 자백하는 타락된 생활을 하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구원으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제일 큰 고민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늘 죄 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탄식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매님, 바울의 고민이 오늘날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의 고민 아닌가요? 바울이 간절히 바란 구원이 오늘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얻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요? 특히 말세 모든 사람들이 다 느꼈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 사탄의 독소, 철학에 빠져 몸의 오만, 괴사, 이기주의, 탐욕, 사악 등의 사탄의 성정으로 꽉 차 여전히 세계 조류를 따르고 사탄과 한패가 돼 지위, 명리, 돈을 추구하고 죄의 낙을 즐기고 있죠. 성경을 잘 안다 해도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은혜 시대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보면 예수님께 구속된 사람은 진정 사탄의 흑암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도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지지 못했어요. 겉으론 조금 변화가 있고 좋은 일도 종종 하지만 죄의 본성은 여전히 사람 안에서 지배해 사탄의 성정을 드러내게 하는데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 구원은 정말 죄악에서 벗어나 거룩해진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이 맞긴 해.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신 건 사실이야. 안 되겠어. 기회 봐서 반박해야지. 이 문제에 대해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예수가 한 사역은 온 인류를 구속하는 것이니 그를 믿는 자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죄에 속하지 않고 죄에서 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이다. 하지만 믿는 사람 몸에는 아직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천천히 벗어버려야 한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예수에게 얻어졌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속하지 않고 죄가 사함받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죄에 속하지 않는다. 잠깐. 자매님,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방금 읽은 데서도 말했네요. 우리가 영원히 죄에 속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구원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자매님, 아직 다 못 읽었는데 이 두 단락 다 읽고 나서 같이 얘기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계속 읽으세요. 뭐라 말하나 잘 듣고 좀 이따 보자. 어떻게 말하나 어디 들어보자. 그럼 계속할게요. 읽어주세요. 너희 이러한 죄인들이 갓 구속되어 왔는데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겠는가? 현재의 너 옛사람 예수가 너를 구원해 온 것은 틀림없다. 내가 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것이지만 너에게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다고는 증명할 수 없다. 네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해지겠는가? 너희 안이 아직도 더러운 뿐이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면서도 예수와 함께 강림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음의 한 단계 과정이 적은데 구속되었을 뿐 변화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뜻에 맞으려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너를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속되기만 하고 거룩함에 달할 수 없다. 이러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너는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 중 한 단계에서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관건적인 단계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갓 구속받은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산업을 직접 이어받을 수 없다. 사람이 모두 구속되어 죄가 사함받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사람 허물에 따라 대하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다. 하지만 사람이 육체 속에서 살면서 죄를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범죄하면서 부단히 사탄의 패괴 성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람이 지내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사함받는 생활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낮에는 범죄하고 밤에는 죄를 자백한다. 이리하여 속죄죄가 사람에게 영원히 유효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 이것은 구원사역의 절반만 완성했을 뿐이다. 이는 사람에게 아직도 패괴 성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죄사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것이고 사람이 죄에 속하지 않는다 해서 죄짓지 않는 것과는 달라요. 그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고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실 뿐이에요. 예수님의 역사는 속죄 효과에만 달했을 뿐 사람이 죄짓는 근원은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범죄 본성은 여전히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제는 영원히 효력이 있을지라도 사람을 죄악에서 철저히 구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여전히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더 깊은 구원사역을 하셔야 죄악에서 철저히 벗어나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틀리죠. 예수님 구원으로 이미 죄 사함받고 이젠 죄가 없으니 새 사역이 전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구원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이 또 새 사역을 하신다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자매님,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죄에서 속량하신 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인 못해요. 하지만 죄사함 받았어도 범죄 본성은 그대로 있어 낮에는 죄짓고 밤에는 자백하는 타락된 생활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정확히 터득해야 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사람을 죄 속에서 속량만 했을 뿐 죄짓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더 깊은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야 구원받는 데 달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맞죠? 물어볼 필요 있나요? 당연히 거룩하시죠. 맞아요. 그럼 구원받는 표준은 뭘까요? 당연히 거룩해야죠. 그럼 우린 지금 거룩한가요? 자매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런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죄악을 벗어나 거룩함에 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구원 표준이에요. 그렇죠? 죄 짓는 자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건 주님 말씀이야. 설마 우리같이 늘 죄 짓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단 말인가? 말도 안 돼. 성경에 분명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그럼 이 구원이 정말 영원한 구원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야, 아니야. 주님, 당신의 도를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자매님, 우리 같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만약 아직도 사탄 성정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인류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또 거룩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가 존재하겠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용납할 수가 없죠. 게다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계획에 따르면 예수님의 구속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줄로 여긴 건 우리가 무엇이 구원받는 것인지 몰라서예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사람은 사탄의 더러움과 패괴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 하지만 사람이 여전히 더러움과 패괴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속한다. 사람의 악의다툼, 괴사, 사곡 이런 것은 다 사탄의 것에 속한다. 너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역사는 틀릴 리 없고 다 사람을 구원하여 흑암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믿으면 육체의 이런 폐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육체 폐괴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구원 얻은 것이 아닌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 하나님을 창연할 수 없고 더러운 곳에 속하여 하나님의 산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내가 정결케 된 후 온전케 된 후에는 거룩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 축복을 받고 하나님 기쁨을 얻게 된다.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네. 사람이 만약 하나님이 요구한 일에서 말씀에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사람이다. 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이 사람 몸에서 완전히 효과에 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명으로 되었고 그가 진리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 수 있고 이때부터 그의 육체의 본성, 즉 원래의 생존 토대가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한 후에야 새 사람으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명으로 되고 하나님 역사의 이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사람에게 달하라고 요구한 참된 인생의 표준이 사람이 생명으로 되어 이런 말씀에 의해 살고 이런 진리에 의해 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전케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된 것이다.
마지막 단계의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사탄과 싸우는 최후 사역이자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철저히 구원해내는 사역이다. 사람을 정복하는 데에 내포된 뜻은 사탄에게 패게된 사탄의 화신을 정복한 후 조물주께로 향하게 함으로 사탄을 배반하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사람을 철저히 구원받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진정 구원받는다는 건 육체의 타락과 사탄의 흑암 권세를 벗어나 하나님께 정결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세에 발표하신 말씀을 통해 사람을 형벌 심판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진리를 사람 안에 만들어 타락된 성정을 벗어버리고 더는 죄 짓지 않고 생명 성정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안에 사탄의 독소, 법칙, 철학이 더는 사람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탄의 것이 사람 마음속에 지위가 없고 진리로 대체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람 생명으로 돼 사람이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과 합할 수 있고 더는 하나님을 거역 대적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경배할 수 있고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창연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타락된 성정을 벗어버리고 죄짓지 않아야 구원받은 거라고? 주님, 받아들일 수 없고 미혹될 수 없습니다. 주님, 원수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힘과 믿음을 더해 주셔서 멋진 싸움을 하게 해 주세요. 자매님 말대로 지금 거룩해진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그러게요. 말도 안 돼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구원 얻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완전 다른 두 개념이죠. 이 두 가지는 실질의 차이가 있어요. 구원 얻음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사람 안에 죄짓는 본성이 제거되지 않아 계속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잖아요. 그러니 구원 얻은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께 얻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죄사함 받은 기초에서 사람을 심판, 형벌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경력하는 것을 통해 사람 안에 필요한 진리를 얻게 하는 것을 말해요. 구원 얻는 것과 구원받는 것의 실질적인 구별은 사람에게 진리가 있는가, 생명 성정의 변화가 있는가에 달렸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어요. 즉 말세 구원을 받아들이고 정결케 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세 사람에게 죄가 있고 거룩해 되지 않는 건 부인 안 해요. 하지만 말세에 또 구원이 있다는 건 시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예수님이 이미 인류를 영원히 구원하셨고 하나님 구원의 큰일이 전부 이루었으니 더는 구원 사역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에 또 구원 사역이 있다고 하면 이건 황당무계한 논리죠. 그래요.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 이뤘는데 또 사역하면 불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의의 없는 일은 하시지 않죠. 우린 다른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그만하는 게 좋겠네요. 자매님, 주님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사역이 전부 끝났다고 여긴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는 약속은 허사가 되지 않겠어요? 사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구속사역을 이루었다는 뜻이지 구원사역이 전부 완성된 건 아니에요. 계시록 예언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에 이루었도다가 하나님 경영 계획이 전부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전부 끝난 것이라면 계시록 예언은 또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사실 말세 구원사역에 대해 예수님도 여러 번 예언하셨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서도 그렇듯 예수님은 말세에 또 말씀하셔서 사람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즉 사람을 심판하는 진리의 도로 인도해 죄악을 벗어나 거룩함에 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틀리죠. 여기에 모든 진리는 예수님 말씀을 가리키지 이후의 역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자매님, 예수님 말씀을 가리킨다면 예수님께 구속된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알고 죄악을 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늘 죄짓고 죄에 묶여 벗어날 힘이 없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발표하신 말씀은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단지 예수님에 대해 진실한 믿음이 있게 하는 효과에 달할 뿐 완전히 거룩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니 더 이해 안 되네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사람을 정결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매님,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시간별로, 단계별로 서로 다른 시기와 인류의 필요에 따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사람을 가르친 말씀이지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겉면 행위에서 사람에게 변화가 있게 하셨지 죄 짓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주님을 믿은 후 겉으로는 좀 변화가 있지만 늘 죄 짓고 있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억제하려 해도 어쩔 수 없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시대에 심판 사역을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사역을 하시는데, 즉 모든 진리를 발표해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거룩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진리는 계시록에 예언한 게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즉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은 말세에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죄악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달하도록 구원하고 마지막으로 정결케 하는 사역이자 하나님 경영 계획 중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역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이 말세하실 사역 내막이고 말세 이루실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심판 정결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경력해야만 거룩함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봤는데도 몰랐네요. 지금 보니 정말 또 사역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 구원 사역이 전부 끝난 게 아니란 말인가? 또
또 사역이 있을 리는 없어. 아, 근데 이 사람들 말도 맞긴 해. 주님,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말세 사역에 관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많은 사역을 하였다. 하지만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고 속죄제로만 되었을 뿐 사람의 패괴 성정을 다 벗겨버리지는 않았다.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해내려면 예수가 속죄제로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게 패괴된 사람의 성정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가 사함받은 후 하나님은 또 육신으로 돌아와 사람을 이끌고 새 시대에 진입하여 형벌 심판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 사역은 인류를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갔다. 무릇 그의 권세 아래에 순복하는 사람은 더 높은 진리를 누리고 더 큰 축복을 받고 진실로 빛 속에서 살고 진리, 길, 생명을 얻게 된다. 오늘날 하나님이 새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즉 새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은 구속해낸 사람들을 그의 집으로 인솔하여 새로운 구원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번의 구원 사역은 이전보다 더 철저하다.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하여 사람이 스스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몸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서 이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식을 빌려 이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성육신되어 친히 역사하여 사역을 지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새로운 역사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단지 어떻게 인내하고 낮추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겉에 약간의 변화에만 관련되지 사람의 본성 변화에는 관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세에 성육신하셔서 심판 사역을 하시고 진리로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변화시켜 진리를 알고 죄악을 벗어나 완전히 거룩해지게 하시죠. 그러니 은혜 시대의 구원은 국도 시대의 구원을 위해 길을 닫고 기초를 다진 거예요. 말세의 심판 형벌의 사역이야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핵심 사역이고 타락된 성정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사탄 권세 아래서 철저히 구출하는 사역이에요. 즉 말세 역사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경로예요. 예수님 구원의 은혜만 받고 말세의 심판 정결 사역을 거절한다면 영원히 범죄 본성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죄의 노예가 되죠. 나중에 하나님 믿고 천국 가려는 소망도 영원히 파멸돼요. 이건 당연한 이치라 누구도 어길 수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했어요. 시원아, 하나님 말씀 읽어봐. 자. 맞는 것 같아. 이건 나도 고민스러웠던 문제야. 늘 죄짓고 자백하면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몰랐었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아. 이 사람도 말이 맞긴 한데 그래도 더 고찰해 봐야지. 주님,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세 사역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좀 일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어떡해요? 내일도 들을 거예요? 목사님 말처럼 그렇게 무서운 것도 없고 오히려 친절해 보였어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생각하고 다르게 이 사람들 말에 일리가 있으니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니면 내일 더 들어볼까요? 우린 셋이니까 어쩌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참도면 어떡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면 받고 가짜면 안 믿으면 되잖아요. 어때요? 그래요. 내일 더 들어봐요. 그럼 일찍 쉬세요. 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저의 구주시고 저의 믿음의 반석이시니 분별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정말로 돌아오셨습니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동방번개가 하나님이 새 사역을 하고 또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히 효력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믿지 마세요. 주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고 목사님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성경에는 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잖아. 정말 그들 말대로 지금처럼 믿으면 천국에 못 간단 말인가? 말도 안 돼. 근데 또 이 사람들 말도 맞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긴 했어도 확실히 날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사람 마음이 사탄의 독소, 철학에 빠져 오만, 괴사, 이기주의, 탐욕, 사악 등의 사탄의 성정에 꽉 차 여전히 세계 조류를 따르고 사탄과 한패가 돼 지위, 명리, 돈을 추구하고 죄의 낙을 즐기고 있죠. 성경을 잘 안다 해도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은혜 시대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이 사실이긴 해. 지금 사람은 정말 그래. 주님이 또 구원 사역을 하신다는 게 정말일까?
사람의 죄가 사함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사탄의 옛 폐기 성정에서 살고 있다. 이리하여 사람을 사탄의 폐기 성정에서 완전히 구원해내어 죄성이 완전히 벗어지고 다시는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성정이 변화에 달하게 해야 한다. 이러면 생명이 자라나는 길을 알게 하고 생명의 도를 깨닫고 성정 변화의 경로를 알게 하고 또한 이 길을 따라 실행하여 성정이 점차 변화되는 데에 달하고 빛의 비춤 아래에서 살게 해야 하며 사람의 매사가 하나님 뜻에 부합되고 폐기의 성정을 벗어버리고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완전히 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데에 달하게 해야 한다. 이래야 사람이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맞아. 우린 지금 죄 속에서 살고 여전히 사탄의 흑암 권세에 통제돼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목사까지 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확실히 타락에서 벗어날 수 없어.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샤오대 임신시킨 일을 그냥 놔두면 부모들이 와서 난리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또 일이 커져요. 주여, 저를 용서해 주소서. 목사님, 또 한 가지 상의할 게 있어요. 저한테 주시는 돈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데 저도 좀 힘들어요. 우리 신도들만 죄 짓는 줄 알았는데 목사, 장로도 죄에 묶여 있다니.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나? 정말 하나님이 새 사역을 하셨단 말인가? 만일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면 어쩌지? 내가 받으면 분명 출교당하고 날 등질 거야. 근데 안 받으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 아닌가? 매일 주님 오시길 기다리다가 정말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거절하면 속죄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역이 끝났고 하나님이 사탄을 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기 성정이 여전히 사람 안에 존재하여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인류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는 말씀으로 사람의 폐기의 성정을 드러내어 적합한 길을 따라 실행하게 한다. 2단계 사역은 앞단계보다 더 의의 있고 앞단계 사역보다 효과가 더 크다. 왜냐하면 현재는 말씀이 직접 사람의 생명을 공급하여 사람의 성정을 철저히 갱신할 수 있는데 더 철저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건 하나님 말씀 같아. 근데 말세 구원 사역이 뭐지? 내일 물어봐야겠어. 정말 주님이 오셨다면 다른 사람은 저버려도 난 받아들일 거야.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 어제 밤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 또 새 사역이 있다는데 그럼 오늘 이걸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말세에 하나님이 어떤 새 사역을 하시는지 더 알아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말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네. 6페이지 봅시다.
하나님의 이번 도성 육신의 역사는 형벌 심판을 위주로 그의 성품을 발표한다. 이 기초에서 사람에게 더 많은 진리를 가져다주고 더 많은 실행을 가르쳐준다. 이로써 사람을 정복하고 구원하여 백의 성정을 벗겨버리는 목적에 달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국도시대에서 사역하는 내막이다. 이 심판 형벌의 사역에 의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 더럽고 패악한 실질에 대하여 완전히 인식하게 하고 또한 완전히 변화되어 정결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한다. 이래야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자격이 있게 된다. 오늘 하는 이 모든 사역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결케 될 수 있도록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말씀의 심판, 형벌, 연단에 의해 폐계를 벗어버리고 정결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 사역을 구원의 사역이라기보다는 정결케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낫다. 말세의 그리스도는 여러 방면의 진리로서 사람을 교훈하고 사람의 본질을 폭로하며 사람의 언어와 행위를 해부한다. 이런 언어에는 여러 방면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의 본분, 하나님께 어떻게 순복하고 충성하는가, 어떻게 정상 인성을 살아내야 하는가, 하나님의 지혜, 성품 등등이다. 이런 언어는 사람의 본질과 폐계 성정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가를 폭로한 언어는 더욱 사람이 본래 사탄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적세력임을 겨냥해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 사역을 하는 것은 두세 마디 언어로 사람의 본성을 다 말해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폭로, 대처, 수리를 하는 것이다. 이 각종 방식의 폭로, 대처와 수리는 일반적인 언어로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전혀 없는 진리로서 대체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을 비로소 심판이라고 한다. 이러한 심판이라야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 마음으로도 감복하고 말로도 탄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식이 있게 할 수 있다. 심판 사역이 가져온 것은 하나님 본래 모습에 대한 사람의 이해이며 패역 진상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다. 심판 사역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 취지에 대해 많이 깨닫게 하였고 사람이 깨달을 수 없었던 비밀을 많이 이해하게 하였고 또한 사람의 폐기된 실질과 근원도 인식하게 하고 알게 하였으며 사람의 추악한 몰골도 발견하게 하였다. 이런 사역 효과는 다 심판 사역이 가져온 것이다. 심판 사역의 실질은 사실 하나님의 진리, 길, 생명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하는 심판 사역이다. 형벌, 심판 사역의 실질은 인류를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고 최후의 안식의 날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 인류는 각기 종류대로 될 수 없고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사역은 인류가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경로이다. 정결케 하는 사역이라야 인류의 불의를 다 정결케 하며 형벌, 심판의 사역이라야 인류 중에 그 패역한 것들을 다 드러내어 구원할 만한 사람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다 분별해내고 존류할 만한 사람과 존류할 수 없는 사람을 다 분별해낸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시는 것은 주로 말씀에 의해 타락된 본성을 드러내고 언어 행위를 해부해서 타락된 실질과 근원을 알게 하고 명확한 추구 목표와 실행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모두 진심으로 탄복하며 하나님 심판과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의 심판을 통해 각기 종류대로 되게 하시고 구원할 사람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다 드러내시죠. 심판 형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를 경력하는 중에 진리를 실행하고 진리를 깨닫게 돼요.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경력해 하나님 말씀이 사람 생명으로 되고 성정이 변화돼 구원에 이른 후 하나님은 사람을 안식 중에 이끌어 가시고 따라서 심판 사역도 끝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말세의 역사를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겠네요? 그러게요. 말세 그리스도를 안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된단 말인가요? 자매님, 하나님의 구원에 철저히 이르려면 하나님 역사에 순복하고 따라야 해요. 안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죄받고 결과는 징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성전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구원을 한사코 거부하고 무식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심각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른 탓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임당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받은 징벌과 보응이죠. 마찬가지로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육신 되셔서 은혜 시대를 끝내고 국도 시대를 가져오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순복하는 사람은 말씀의 심판 형벌을 통해 백의 성정이 정결과 변화를 얻고 나중에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말세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대적한 탓에 구원받는 기회를 잃고 최종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자매님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에 의지하지 않고 생명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가져온 생명의 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세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혐오하는 대상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는 말세의 사람이 국도에 들어가는 대문이니 어떠한 사람도 뛰어넘을 수 없고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의 도에 순복해야지 복만 받으려 하면서 진리를 거부하고 생명의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가 말세에 온 것은 그를 진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이 사역은 옛 시대를 끝마치고 새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 있게 된 사역이고 새 시대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거쳐야 할 길인데 내가 시인하지 않고 여전히 정죄하거나 모독하거나 핍박을 가한다면 틀림없이 영세토록 불사름 당할 대상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 그리스도는 본래 성령의 발표이고 하나님의 발표이고 하나님의 땅에서의 사역을 부탁받은 자이니 나는 내가 말세의 그리스도가 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보응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마다 잘 알고 있다. 내가 이런 진리를 중요시하지 않고 언제나 회피하려 하고 언제나 이런 진리 외에서 새 출路를 찾으려 한다면 나는 너를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리와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도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심판을 도피하는 사람이고 희고 큰 보좌 앞에서 도주하는 괴뢰, 역적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그의 안중에서 도주한 어떠한 반역자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더 심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시원아,
하나님의 말세 역사는 전체 경영계획을 끝마치는 사역이고 사탄을 철저히 물리치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거든. 하나님의 말세의 도성 육신 역사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큰 구원이지만 하나님을 거역 대적하는 사람에겐 정죄받는 기호가 돼. 슈어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젠 함부로 결론 못 내리겠고, 하지만 이 돈은 고찰해 볼 거야. 이건 결국에 관련된 큰일이니 함부로 결정 내려서는 안 되겠네요.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네. 하나님 양은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양이 아니면 못 알아듣고 새 역사도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자매님, 읽어주실래요? 네. 1430페이지요. 예수의 재림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구원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죄받는 기호이다. 너희는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성령을 모독하고 진리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고 무지 오만한 사람이 되지 말며 성령의 인도에 순복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 믿는 길을 조심스럽게 걷고 함부로 단정하지 말고 더욱이 제멋대로 건성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권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구비할 것은 겸손하고 온화한 마음과 경외심임을 알아야 한다. 진리를 듣고 코웃음 치는 사람들은 모두 우매무지한 사람들이며 진리를 듣고서도 마음대로 단정하거나 정죄하는 사람들은 모두 오만한 따위들이다. 혹시 네가 진리의 도를 듣고 생명의 언어를 본 후에 이런 말씀이 만분의 일이라도 너의 생각에 성경에 부합된다고 여겨진다면 이 만분의 일의 언어 가운데서 계속 찾고 구하여라. 나는 또 너에게 겸손하고 온화한 사람이 되고 너무 자신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라고 권한다. 너의 조금밖에 없는 경외심 가운데 장차 더 큰 빛을 얻고 자세히 고찰하고 반복적으로 상고하면 너는 이 마디마디 말씀이 도대체 진리인가 아닌가 생명인가 아닌가를 알게 될 것이다. 말세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여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발표한 언어를 정죄하지 말고 미혹받을까 봐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면 너무 해석한 것이 아닌가. 그렇네요. 하나님을 믿는 건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찰하지 않고 함부로 결론 내린다면 자기 생명에 대해 무책임한 거죠. 그래요. 우린 전도사니 주님의 재림 이런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잘 고찰해 봐야겠어요. 주님의 예비하심에 감사드려요. 이건 정말 주님의 긍휼이에요. 근데 아직도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구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꼭 그분 음성을 알아듣도록 깨우쳐 주실 거예요.
너희는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여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발표한 언어를 정죄하지 말고 미혹받을까봐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러면 너무 애석한 것이 아닌가. 만일 여러 번 고찰한 후에도 여전히 이런 말씀이 진리와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발표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너는 최종에 징벌받을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이다. 주님께 감사드려요. 이건 정말 주님의 긍휼이에요. 이전에 목사님의 유언 비어만 듣고 미혹될까봐 고찰하지 못하고 또 복음 전하러 온 형제 자매들을 쫓아냈었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요. 저도 목사님 말만 듣고 복음 전하러 온 형제 자매들을 쫓아냈었어요. 정말 너무 무감각했어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제 생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줄은. 주님이 정말 돌아오셨네요. 그래요. 우리가 대적했던 동방번개가 그토록 소망하고 소망하던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정말 눈이 멀었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맞아요. 이건 다 하나님의 긍휼과 크라큰 사랑이죠. 안 그럼 우린 하나님을 믿어도 알지 못하고 계속 문 밖에서 거절할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당신 앞에 올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눈멀고 고집세. 당신의 구원을 사탄 미혹으로 여기고 무작정 정지하고 모독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해도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때리고 욕까지 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정죄하고 해방하고 유언비어를 만들어 교회를 자단시키고 많은 거짓 증거로 형제 자매들을 속여 주님 앞에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양심의지를 잃고 당신을 대적하는 짓을 해 당신 역사를 가로막는 낙한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의 악행을 보면 징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과오대로 대하시지 않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크십니다. 주님, 지금부터라도 저는 철저히 회개해서 미혹된 형제자매들을 하루빨리 당신 앞으로 인도해 저의 과오를 메우고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큰일 났어요. 루전 도사가 동방번개 믿어요. 뭐요? 주여, 자매님 죄를 사해 주소서. 루전 도사님이 완자매한테 동방번개 전했다면서요. 그렇게 오래 믿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동방번개에 미혹되다니요. 그러게요. 그게 가짜인지 몰라요? 그러게요. 그래요. 어쩜 이리 어리석어요? 주님 배반하면 안 되죠. 그리 쉽게 배반하다니 그러면 안 돼요. 이봐요, 루 전도사. 천 목사님이 자매님을 크게 쓰시려고 전도사로 키우셨잖아요. 맞아요. 루 전도사,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님, 전 주님 배반 안 했어요. 동방번개 사람을 만난 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 설교 들어보고 나서야 우리가 대적해온 건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은 정말 오셔서 새 사역을 하셨습니다. 루전 도사, 성경을 그렇게 읽고도 헛봤어요? 동방번개가 하나님이 또 새 사역을 하고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린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 얻은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믿지 마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속량해 오셨지만 죄성은 여전히 있어요. 주님이 이번에 오신 것은 죄를 없애는 사역을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동방번개를 이단이라고만 했지 들어보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설교에 도리 근거가 있어요. 주님이 정말 새 사역을 하셨으니 고찰해 봐야 해요. 좋아, 루 전도사. 오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건데 거꾸로 우리까지 끌어들이고 미혹해서 배반하게 하려고? 어림없어.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빨리 회개해요. 한마디씩 따라하세요. 동방번개는 이단!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성령 모독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이젠 돌이킬 수 없어요. 완전 배반이에요. 자매님은 내가 직접 키운 설교자인데 아니 어떻게 날 배반하다니 말이야. 몇 년 동안 쏟은 대가가 그게 얼만데 제가 기른 개한테 발꿈치 물린다더니 진짜 너무 양심이 없구만. 지금 루시아님이 배반했으니 다들 어떻게 처벌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구원 아니면
앉아! 유다, 배신자! 목사님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마음 아프네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의 루시언 설교자가 이미 배도해 동방번개를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자 유다가 됐어요. 참나, 정말 말도 안 돼요. 주님을 배반했다니요. 그렇게 설교 잘하던 사람이. 맞아요. 자주 저 전도사님 설교 들었었는데. 응? 주여, 자매님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불쌍한 자식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시다시피 주님은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어요.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 루시언이 주님을 배반할 줄은 정말 뜻밖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출교시켜요! 그래, 맞아요. 출교시켜요. 이제부터 양심 우리 원수예요. 양심도 없는 양. 한 번만 회개할 기회 줍시다. 출교시켜야 된다고. 형제 자매님,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계속 대적해온 동방번개는 참도예요.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 며칠 들어봤는데 확실히 참도예요. 주님이 또 새 사역을 하셨어요. 이건 계시록 14장 말씀에 응한 거예요. 말세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바로 이 도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죄를 제거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닥쳐! 여기서도 미혹하려고 드네? 이 배신자야! 형제자매님들!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맞아요. 형제 자매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들어보세요. 말하게 놔주세요. 끝까지 들어봅시다. 전 목사님이 여러 해나 양육해 주셨는데 배은망덕하게 천 목사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출교시켜도 마땅하죠? 출교시킵시다. 형제 자매님, 더는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확실히 참도예요. 말하게 놔두세요. 당신 말을 해요. 조용들 하세요. 조용하세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전도사님, 정말 이 지경에까지 올 줄 몰랐어요.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동방번개만 거절하면 제가 목사님과 상의해서 교회에서 처분은 안 할게요. 어때요? 얘기해요. 자매님, 저도 며칠 동안 고찰해봤는데 정말 참토해요. 계속 무작정 정지해선 안 돼요. 됐어요. 여기서 저는 속이지 말아요. 여러분 보셨죠? 이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출교시켜도 마땅하죠? 그렇죠? 전에는 우리 보고 절대 동방번개 믿지 말라 하더니 결국 자기가 믿네. 말이 됩니까? 당장 출교시켜요. 여러분이 보신 대로 루전도사는 너무 완고해서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루전도사를 영원히 출교하기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다시는 이 사람 접대하지 말고 거절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배도한 반역자를 저주해야 합니다. 맞아요. 네, 저주해요. 다시 모든 게 하나고요. 저주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알고 계세요? 부인이 예수님을 안 믿고 동방번개를 믿으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 끌어가고 있어요. 오늘 교회에서 출교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직 모르죠. 그 동방번개는 조직폭력배라 남자 두목들은 다 여자 하나씩 끼고 있습니다. 부인에게 주의를 줘야 합니다. 이 옆에 내가... 아이 글쎄, 지금 샤오루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끌어갔어요. 잘 단속해야 합니다. 밖으로 나다니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건 다 자네를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안 그럼 가정이 파탄될 거야. 목사님, 주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이만 얘기하고 먼저 일어날게요. 잊지 마세요. 아, 그럼 가볼게요. 밖으로 또 싸다니면 다리를 분질러버릴 거야! 천 목사가 속인 거예요. 어쩜 그렇게 말을 쉽게 믿어요? 닥쳐! 괴변 부리지 마! 그렇게 오래 살아놓고 나를 그렇게 몰라요? 허튼 소리 그만해! 내일부터 고분고분 집에 박혀있어! 싸다니지 말고! 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갈 일도 있나? 내 말 안 들어? 오랫동안 같이 서로 부축하고 도와주고 동역해와서 정말 참도를 전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대적할 줄 생각도 못했어요. 게다가 집까지 찾아와서 제 남편 꼬드겨 핍박하게 하고. 자매님, 마음 쓰지 마세요. 자매님 마음 잘 알아요. 저도 전에 원파별 목사와 동역자들한테 버림당했어요. 처음엔 저도 좀 힘들었고 그들이 왜 또 태도가 확 바뀌었는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건 우리가 참 도를 택하고 참 하나님을 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말세에 그리스도께서 발표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참도인 줄 분명히 알고 있어. 그런데 바르세인처럼 지위를 잃고 헌금을 놓칠까봐 극력 유언별을 만들어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대적하고 참도를 못 받게 사람을 가로막아 하나님과 적이 되게 하는 거야. 전에는 천목사를 아주 존경했었어요. 그를 따라 교회를 차단하고 악을 저질러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도를 고찰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자유선택의 권리도 안 주고 하나님께 쏠리지 못하게 가로막았는데 너무나 바보 같았어요. 지위에 눈이 어두운 의식하는 종교 지도자에 대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귀 실질을 다 폭로하셨어. 자, 그러니까 같이 말씀 읽어볼까, 우리? 네. 큰 교당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온종일 성경을 암송하지만 그들은 누구도 하나님 사역의 취지를 깨닫지 못하고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 뜻에 맞을 수 없다. 그들은 다 쓸모없는 소인들이고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을 교훈하는 자들이며 모두 하나님의 명의를 내걸지만 하나님을 고의로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간판을 내걸지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은 다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악마들이고 정도에 들어서는 사람을 고의로 방해하는 마귀 두목들이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비록 그들이 채백이 건장하지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찌 그들이 사람을 인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적 그리스도임을 알겠는가? 어찌 그들이 전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산 귀신임을 알겠는가? 하나님 말씀은 종교 지도자의 실질을 드러냈어요.
그들이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산귀신인데 심각하게 하나님 성품을 거스렸으니 반드시 도태되고 징벌받을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세에 각 부류 사람을 드러내고 선한 종과 악한 종을 분별한다고 예언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오셨을 때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극력 정죄하고 대적하는 이것이 드러난 악한 종이에요. 마태복음의 말씀이 응한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말씀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겉으로는 교회에서 주님 위에 사역하고 전도하지만 사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강단에 서서 자기를 높이고 간증하고 자기 말만 듣게 하지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치지는 않아. 그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 지위가 없고 남몰래 아무 짓이나 하고 간음하고 재물 훔쳐먹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치부의 길로 삼고 늘 헌금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다 탕진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바로 진짜 흡혈귀 기생충이야. 추호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새 사역을 하실 때 자기들 명리 지위를 위해 극력 대적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들의 핍박을 통해 하나님과 적이 되는 그들의 사탄 본성을 파악하고 그들한테서 떠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운 좋게 하나님 앞에 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안 그럼 아예 그들의 적그리스도 본성을 모르고 지금도 그들하고 한패가 돼서 하나님 역사를 대적할 거예요. 오늘 이런 고통받는 건 가치 있어요. 복음 전도에 잘 협력해서 그 속임당한 형제 자매들을 빨리 하나님께로 인도해 적그리스도 통제에서 벗어나게 해야 돼. 돌아가면 잘 협력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겠어.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네, 그래요. 좀 쉬었다 가요. 마셔요. 괜찮겠죠?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가요. 가요. 자매님, 저예요. 당신이 아직도 설교자인 줄 알았어? 어? 천 목사님이 만나지 말라고 이미 다 통제했어. 자매님 오해예요. 좀 들어보세요. 천 목사님이 그랬어. 우리 배반에 안에 동방번개 믿는다고. 배도한 배신자 날 미혹하려고. 정말 뻔뻔스럽네. 썩 꺼져. 자매님 오해예요. 열어보세요. 같이 얘기해요. 주님 배반하고 사교 믿으면서 또 와서 사람 끌어가려고. 빨리 꺼져. 형제님! 자매님! 잠깐만요! 자매님! 뭐하러 왔어요? 천목사님이 이미 말했어. 배신자! 사교에 빠졌다면서! 반기는 사람 없으니! 빨리 가! 자매님! 아, 빨리 가! 자매님, 시간 좀 내주세요. 같이 얘기 나눠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종교계 지도자들은 계속 핍박했지만 저는 하나님과 적이 되는 그들의 적그리스도 실질을 파악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욕설과 때림으로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형제 자매들과 교통하면서 저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다시 일어나 형제 자매들과 협력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각종 각파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간 교제하고 나니까 참도가 정말 확실합니다. 이전엔 하나님의 새 사역을 대적했는데 정말 멍청했어요. 형제님, 저도 전에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돼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을 쫓아내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말세 역사를 비방했었는데 이게 참도라는 걸 알았을 때 특히 제 자신이 너무 미워 더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 우린 하나님 마음을 오해했어요. 사람이 회개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최대한도로 구원하시죠. 그래요. 형제님, 하나님은 사람의 이전 과오를 보시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지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지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은 여전히 종교 지도자의 통제와 속박을 받는 형제 자매들이 하루빨리 사탄 세력을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형제님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집집마다 전파되어 사람마다 아는 데에 이른다. 이래야 하나님의 전 우주에서의 사역이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 우주의 사역을 확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해야 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날이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위력을 나타내 보일 때인데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오늘까지 한 말씀이 일일이 성취되고 일일이 응하게 된다. 이러면 하나님은 땅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권세를 잡게 된다. 제가 맡은 구역에 형제 자매들이 한 30명쯤 되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요?